안녕하십니까 희엄TV입니다. 큰 그림으로 경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에다가 다양한 크기의 돌을 넣는다고 합시다. 큰 돌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넣어야지만 최대한 많은 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빈틈이 없겠죠. 경제도 비슷합니다. 큰 규모의 전체적인 경제부터 살펴봐야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대세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은 대세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겠지만,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대부분은 주가 하락할 때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당장, 어, 뭐 최근에 주가 조정만, 조정이 있는 이 시기에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세 상승기에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 대세 상승을 올수 있을지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갈지를 연구하고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경제부터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미국, 중국, 유럽 큰 흐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어,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었죠. 한데 유럽 경제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유럽 중국의 양회 기간 동안에는 유럽이 사실 뭐 특별한 대책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본 거죠. 그리고 양해가 끝나자마자 유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라가르도 e c b 총재는 칼을 빼들었죠. 어, 긴급 채권 모입 속도를 높이겠다. 네. 이거는 뭔 얘기냐? 장기채 중심으로 채권을 빠르게 매수하는 겁니다. 차권을 매수하는 전체적인 총 금액은 동일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채권을 빨리 매수한다는 거죠. 실제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급격하게 최근에, 하락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최근 채권 시장이, 음 이제, 여러가지 투기 세력들이 채권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돈을, 유동성을 딱 부여해서, 급격하게 부여해서, 얘들 눌러놓으면, 어, 금리가 조절될 이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절되고 있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독일의 주가는 어, 왜 이렇게 최근에 올랐을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의 채권금리 역시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 독일 주가는 어, 이걸 거의 반영받지 를 않았어요. 오히려 사상 최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예, 독일 주가 역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선반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네.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네, 결국 메이저들이 지들판입니다. 메이저들이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짓다 하는 거고 개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어, 희생양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더더욱 열심히 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22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죠? 미국도 마음만 먹으면 금리 안정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쉽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왜 미국의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냐? 그건 연준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제, 국채를 투기하는 세력들은 초조해질 겁니다. 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 쇼 배팅은 사상 최고입니다. 국채 쇼 포지션이 무슨 얘기냐면, 국채 하락에 배팅하는 겁니다. 국채 하락은 국채 금리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채 하락에 배팅한다는 건 국채 금리 상승에 배팅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고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음모론을 살짝 꺼내보겠습니다. 음모론. 음모론. 자, 네. 투기 세력이 쇼패팅을 사상 최고로 하고 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뭔가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준이 중국 양해 기간 동안에는 혹은 FMC 기간까지는 국제 하락을 방관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연준이 우리 그럴 것같우리를 그럴 수 있어라고 살포시 흘렸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파울 의장은 계속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인터뷰를 세 번이나 했지만 그 인터뷰할 때마다 뭔가 약간 유체이탈 확포를 했어요. 아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예. 네. 진짜? 이런 짓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 연준은 국채금리 상승을 방관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 국채의 쇼패팅에 아주 대규모로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릴 때 이럴 땐 우리가 항상 알고 있을 수 있죠. 반대편은 대박 확률이 있다. 따라서 지금 국채금리가 반대로 움직인다면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죠. 야, 메이저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일까? 얘들은 지금 쇼 포지션을 왕창 잡고 있을까? 아니면 쇼 포지션을 청산하고 국채금리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을까? 어, 왠지 하락에 베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국채금리 상승이 멈추거나 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주식도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아래는 미국 주간 파산 보호 신청 건수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다시 늘고 있어요. 작년은 3월 이후에 확 늘었다가 미국의 돈, 돈을 열심히 풀어서 다시 감소시켜놨습니다. 근데 올 초에 다시 슬금슬금 늘고 있죠? 네. 자, 기업이 파산이 많아지면 고용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계속 올라가게 놔두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물론, 당분간은 뚫수 있어야 다음 주까지, FMC 회의 전후까지는 주가 조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 FMC 회의 전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시기에 하락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하락을 해도 되는 시기에 하락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상승을 해야 될 타이밍에 하락하는 건 정말 문제가 큰 거죠. 근데 FMC 회, 회의 전후는 항상 주가가 하락을 해왔습니다. 하락을 해야 돼요. 이때는 왜 그래야 FMC 회의를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아 지금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안 좋으니까 야 우리 금리가 너무 못 뛰게 뭐좀 뭔가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금리가 막 오르고 있고 주가도 막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FMC 회의에서 굳이 어, 주가도 막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뭐 금리를 좀 내리도록 해볼게요 라는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C 회의 전후에 주가는 좀 빠져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때 빠지는 거는 걱정 하셔도 된다. 이때 주가 빠지는 걸 두고, 아, 난주가 하루에도 빠지면 안 돼. 난 너무 슬프고 힘들고 못 견디겠어. 그러면 주식을 그만 두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팔 때만 오르면 된다. 그 사이에는 얼마나 하락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이버 원이일 뿐입니다. 내가 팔 때만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FMC 회의 전후에 다음 주, 다다음주한 3월 말까지 주가가 더 하락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락할 때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상승할 겁니다. 자, 미중 고위급 회담. 자, 중국 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양회 기간 내내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죠. 실제로 그게 주가로 그대로 반영이 됐었죠. 주가가 쭉 흘러내렸으니까요. 미국은 군사와 금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권 문제를 살포시 올려서 포장을 하고 있죠. 이게 중국 입장에선 반격하기 어려워요. 인권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홍콩 인권. 뭐 신장 위구르 인권 뭐 이런 것들로 중, 미국이 자꾸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하는 말이 그거죠. 어, 내정 관섭 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laughs> 네. 뭐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니네들이 인권을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흠, 금융 경제 군사적으로 우리 압박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반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 양회를 여는 동안에 그 전에 미국은 아마 분명히 중국에게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야, 네는 양회하지, 양회할 때 이런 거 이거 논의해봐. 그 논의에 대해서 중국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 자그사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만납시다라고 중국이 요청했을 가능성 이 높아요. 왜 그러냐? 이, 이 만남에서 보면은 미국 대표로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옵니다. 그런데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보면은 한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나서 알래스카에서 중국을 만납니다. 사실 이거는 만약에 중, 미국이 먼저 중국에게 만나자고 했거나 했다면은 이럴 수가 없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중,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중에 현재 가장 중요한 그 대화 대상은 중국입니다. 우선이죠. 근데 뭐. 중국을 만나고 한일을 오거나, 뭐, 이런, 모르겠, 모르겠는데, 한일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급하게,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회담한다. 이거는, 예, 중국이 그만큼 촉박하게 먼저 요청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요청하니까, 그래, 그러면 갔다가 오는 길에 만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급한 일이 있는데, 내일 좀 만나자. 내일 8시에 만나자. 어? 나 내일 5시에 우리 영순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오는 길에 그 니네 집 앞에, 거기 앞에 있잖아. 커피숍, 거기서 잠깐 만나자. 내가 급해서 그래. 그래, 그러자. 라고 하겠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은 쪽박하다. 급하다. 왜 그러냐?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12일 쿼드 정상회의를 하고 있고, 쿼드 정상회의 전에 화해를 압박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화해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것 없이 중국을 때릴 때는 여야가 없어요. 뭐 법안을 통과할 때 중국 때리기 법안 통과할 때 보면 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죠.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뭐 대화와 뭐 협상, 토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 굿, 하고 다 눌러버립니다. 다 통과시켜요. 하와 통과, 상원 통과, 대통령 써면 끝. 순식간에 통과 버립니다. 중국과 관련된 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네 뭐 돈풀기 하는 것도 그렇게 막 그막 얘기를 하고 따지고 따지고 뭐 하고 하는 판에 중국을 때리기는 정말 그런 거 없어요. 예, 순식간에다 통과시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때리잡기 위해서 눈에 부르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급한 거죠. 아, 큰일났다. 좀 어떻게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왜냐?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고 버티고 버티면 결국은 중국은 점점 경제가 커 나갈 거고. 그리고 굉장히 큰 소득시장을 만들거고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미국은 그렇게 되기 전에 중국을 박살 내놔야 된다 아니면 얘들한테 개목걸이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 다른게 하고 있습니다 쿼드에서 제일 먼저 지금 얘기하는게 뭐죠 히토르입니다 히토르는 현재 중국이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체, 자동차, 미사일, 전투기, 뭐, 수많은 전자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히토류를 만들 때, 생산할 때 보면은,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합니다. 방사능 물질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몇 국가에서는 히토류 생산을 법으로 금지 놨습니다 실제로 히토류를,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호주, 아시아, 뭐,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다 납니다. 나는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만 독점적으로 많이 생산한 이유는 뭐냐? 중국은 그냥 환경 파괴를 무시해요. 아, 예좀 오염 좀 되면 어때? 그냥 만들어 팔자, 돈 벌자, 돈이 최고다. <laughs> 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약간 이런 마인드죠. 돈, 돈이 최고다, 중국 보면.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이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뭔가 무기화 하려고 하죠. 협상카드로 쓰려고 합니다, 자꾸. 어, 우리가 히토류를 만드는 데는 히토류 없이 살수 있어? 어? 그니까, 러 우리한테 좀말좀잘 들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 일본을 협박한 적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다가 히토류 카드를 자꾸 슬금슬금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법을 바꿨습니다. 미국도 지금 히토류를, 환경 오염을 각오하고 만들고 캐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 생산량이, 과거에는 미국이 거의 제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16%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호주, 인도, 동남아에서도 생산 중입니다. 특히 동남아는 일본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죠. 그다가또 얘네들이 또 생산하니까 환경파괴 기술을 최소화하는 뭐 그런 예, 기술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히토류오 주문율은 과거에 90%가 넘었는데 지금은 58%까지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들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중국이 비장의 카드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생태계에서도 중국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산들이죠. 여기에서 중국을 자꾸 배척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요하죠. 우리는 한국사람이니까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은 이미 쿼드 회원이니까 뭐 친선 방문이죠. 가서 야잘잘좀 해. 니들 알지? 알겠습니다. 충성은 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한국 넘어옵니다 한국 와서 뭐라고 할까요? 자, 한국은 지금 니들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어, 입장 표명 명확히 해야 돼 예, 쿼드 플러스로 빨리 들어와 라고 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하면 사실 중국하고 대립을 해야 됩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당근을 줄겁니다. 뭐냐? D10. 디마크 10이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G7을 대체하는 새로운 D10인데 여기에 아마 한국을 합류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만큼 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더큰 시장을 어, 더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 해당 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어, 유튜브 영상은 2월 22일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중국 양해 기간 내내 중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게 한국 증시죠 그리고 미국에서 미중 구입급 회담을 하겠다라는 말이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자마자 증시가 다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도 반등했죠 중국 정부도 현재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핵심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핵심 요구가 장난 아니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핵심 요구는 뭐냐? 개목걸이 차라, 이겁니다. 목걸이 차라. 넌 다시 우리의 개가 되라. 그럼, 목걸이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의 모든 금융, 경제, 환율, 외환시장 싹다 개방하는 겁니다. 미국이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시장을 다 개방하게 되면은 미국은 언제든지 양탈꺾기로 그 나라를 박살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걸이를 채우는 거예요. 사실 한국 한국 경제가 현재 그렇죠. 완전 경제 완전히 우리나라 개방 경제 시스템이죠. 우리도 사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경제의 목걸이가 개 목걸이가 차 있어요. 한국도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중국도 이걸 까보지 말고 목걸이 차라. 목걸이 차면 내가 봐주겠다. 왜? 만약에 중국이 다 뭔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그 목걸이를 이용해서 중국의 목줄을 확 목을 쫄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키울 때 조그만 애완동견도 키울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그 개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줄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개가 우리를 물라고 한다? 목줄 당기면 끝이에요. 물긴커녕 깨깽하고 살려,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어야죠. 어디 감히 우리를 물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커질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한테 요, 요걸 하는 거죠. 니들이 커지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를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말라. 뛰어넘으려고 하면, 우린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니들을 아예 철저하게 박살 내던지, 아니면 너희 목줄 을 쳐서 우리의 애완견, 큰, 큰 애완견으로 삼아줄게. 자, 니네가 선택해라. 근 중국은, 둘다 선택하고 싶지 않죠. 미국의 애완견이 되고 싶지도 않고, 미국한테 박살 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끊기를 할 거예요. 시간 끊기. 그래서 핵심 요건, 목걸이, 아, 형, 목걸이는 좀 그렇고, 대신에, 뭐좀 반지나 뭐, 8지 정도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해야겠죠. 아무튼, 뭐, 요런 핵심 요구 사항을, 예, 얘기할 텐데, 이런 건 언론에 당연히 비공개 될 겁니다. 뭐 언론에는 뭐, 뻔하게 나오는 게, 어째, 뭐, 홍, 홍콩 문제, 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뭐, 대만 문제, 뭐, 질병, 뭐, 뭐, 문제,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네. 아무튼, 진짜 핵심은 중국 구명입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를 들어줘야지만, 중국 주가가 반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회담 결과가 주식이 알려줄 건데 저는 이렇게 회담 결과가 썩 좋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FMC 결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보여집니다. 한국은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뭐 한국은 뭐, 뭐 코드, 코드 플러스, 예. 뭐 가입을 해야죠.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경고를 이미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라. 어? 중국과의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 저이 글의 댓글이 이거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이 이거죠? 우리가 중국하고 신뢰가 싸우는 게 뭐가 있냐? <laughs> <laughs> 맞습니다 웃긴 놈들이에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신뢰가 있나요? 음? 사드 배치 사드 배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몇 년간 보복을 얼마나 당했는데 사실 우리가 쿼드 플러스 가입을 해도 중국이 우리를 보복할 게 별로 없어요. 어, 뭐가 있는데 여기서 뭐 보복을 어떻게 할 건데 얘네가 여기서 보복할 수 있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도체 수입을 금지한다. 어, 금지해 누가 죽나 보자 이런 거죠. 할수 없어요. 할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여기 들어갈 것 같고. 당연한 거죠. 보세요, 이게. 쿼드에는, 뭐, 물론, 뭐, 미국하고 인도, 호주, 일본이지만, 이 미국은 기본 옵션으로 유럽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와 일본이야. 이거 아시아 양대 시장이잖아요. 동남아도 어디 붙겠어요? 당연히 여기 붙겠죠. 그러면, 미국, 유럽, 아시아 대 중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가야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거죠. 군사적으로도 그렇죠. 한국이 그러면 중국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중국의 핵심 도시, 예, 베이징, 뭐 상하이 뭐 이런 데들이 다 동부 해안 쪽에 몰려있죠. 한국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 엄청난 군사력이 있는데, 한국이 여기 붙는다.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이 코드는 사실 군사 협력 체계 이기 때문에 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이 과연 한국을 무서워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을 무서워합니다. 한국이 군사력이 세계 뭐 5위, 6위 정도 되는데, 한국이 군사력 중에 정말 무서운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음, 중 뭐, 북한도 뭐 미사일 자꾸 막 개발하고 하는데, 그게 왜 걔들 이렇게 의심 개발하려고 하냐면은, 한국의 미사일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뭐 미사일 개발자 뭐다 해봤자, 사실은 한국 미사일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 한국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국 현재 갖고 있는 미사일만으로도 중국, 미국을, 아니 북한 이죠 북한. 북한은 다섯 번 미어버릴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사람 그런 말한분 계시죠? 일본이랑 한국이랑 전쟁 나면 뭐, 누가 이기냐? 일본이 이기냐? 한국이 이기냐? 예. 한국이 이깁니다. 왜 이기냐? 일본은 미사일이 없어요. 일본은 이평화헌법이라고 하죠. 먼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있으면 안 되죠. 미사일을 먼저 공격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육군도 그래서 육군도 없는 겁니다. 해군하고 공군만 있죠? 방어만 해야 되니까. 해군하고 공군만 있는, 해군하고 공군은 당연,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 강력합니다. 근데 한국은 미사일이 엄청납니다. 세계 4위, 5위 정도 되는 미사일, 강대국입니다. 그 미사일 일본에다가 다 쏴버리면 일본 뭐 숙대 받대요 일본 뭐 전투기가 과연 몇 개나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나라 전투기를 막으면 되고 뭐 일본 배로 뭐 한국을 포위한다? 네, 미사일 맞고 다 터집니다. 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미사일로 일본 숙대만 만들어놓고 특수부대 뭐 공수부대 해병대 투입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혼자 생각하는 뇌 피셜이 아니라 이거는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있었던 실제로 미군 장교도 음, 인터뷰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시면 저도 그 인터뷰 보고 알았어요. 그 미군이, 미군 대장인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아니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당연히 물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싸울 리는 없겠지만 전쟁 나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잃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내린 거예요. 예, 한국은 미사일이 어마어마한 수준이 갖고 있고 그 미사일 규모도 엄청난데다가 미사일 수준도 높고 미사일의 그 숫자도 엄청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하고 상대될 를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미사일 갖고 있는데 일본을 박살낼 수 있고 중국, 북한을 박살낼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한국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미사일 사정거리 내 어디가 들어오냐? 중국 동부 해안이 다 들어옵니다. 어, 예. 상하이, 베이징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사실. 무섭죠. 예, 무섭? 무섭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에요. 예, 맨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그 일본도 깐보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신기한거 있죠? 일본 깐보기 그렇죠? 그리고 어, 한국 깔보기 자국을 깔보죠 탈조선하자고 하면서 근데 일본도 엄청난 나라지만 한국도 엄청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고 군사력도 엄청납니다 진짜 한국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뭐고 좀 약한 것처럼 보이지 한국이 만약에 유럽 딱 가면요 유럽에서 세속빨하게 됩니다 거의 독일이랑 맞짱 뜰 거예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한국이 유럽 가는 동안 만약에 예, 한국이 유럽을 가서 우리가 야음껏 전쟁해라 하면은요 한국이 유럽 전역을 다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한번 했었죠 그리고, 그리고 히틀러가 한번 했었죠 유럽을 다 먹는 거. 한국이 유럽 가면은 이 나라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면은 유럽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군사력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laughs>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국이 그러면 무섭습니다 사실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편에 들라고까지 안 해요. 전략성 모 전략적 모성을 지키라. 예. 그러니까 중국 편 들라고는 안할 테니까. 야, 미국 편에 들지 말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협박처럼 보이지만은, 당연히 자존심은 있으니까 협박처럼 하죠. 하지만,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사정이죠. 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라고 하니까. 사실 협박이면, 야, 미국 편 들지 말고 중국 편 들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야, 미국 편 들지 말고 잘 생각해라. 중국과의 신뢰가 무너진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진짜, <laughs> 예. 사정이죠, 사정. 예. 중국이 열심히 한국에서 사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동 아, 이놈의 인기는, 아씨 미국도 오라고 하고, 중국도 오라고 하고, 아, 인기가 폭발인데. 뭐 이런, 이런 거죠, 그냥. 그래서, 아무튼, 적절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하다가, 미국이랑 같이 가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붙을 이유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이 잘되면 항상 한반도는 박살났습니다. 한반도가 잘 되려면 중국이 조각조각 나야죠. 이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강해지면은 한국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중국이 맨날 한국 과다 지낼 거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냥. 중국이 박살나줘야지만 한국이 앞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편에 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죠. 왜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은 국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대비하냐? 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 중국 역시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때렸죠? 관세를 때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관세로 때리고, 중국이 또 관세 보복무역하고, 그때 우리나라 주가 어땠습니까? 2019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 대세 하락했죠. 우, 화향양촥 내려 꽂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때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한국 주가는 또다시 빠집니다. 대신에,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어, 좀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랑 약간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관세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때릴까요? 관사를 때리면 직접 타격을 하겠죠 바로 차단하는 겁니다 야,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 뭐 공급하지 마뭐 공급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럼 중국도 야 여기다 공급 안 한다 서로간에 차단할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부품 공급 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몇 만가지의 부품이 필요하고 뭐 휴대폰 하나 만들 때도 어마어마한 부품이 필요하죠 근데 그 상당수가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면 이 보안 체계가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많은 기업들은 그걸, 어, 이거 뭔가 불안한데 하니까 미리, 예, 재고를 최대한 쌓으려고 합니다. 평상시는뭐석 달치 재고를 쌓아낸다 하면은, 야, 1년치 정상 쌓자. 평상시 6개월 쌓은다 하면 이제 아, 야, 2년치 쌓아놓자. 이런 식으로 재고를 최대한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실제로 화웨이 받잖아요. 화웨이 어떻게 됐는지 받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소많은 기업들이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시간을 줄 거예요. 재고 쌓아두도록. 왜? 그래야죠. 기업이 피해를 좀 최소화하니까.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과정에서 각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재고 주문을 할 겁니다.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서. 이게 향후 한 1년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최소 1년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왜 슈퍼사이클이 오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슈퍼사이클이 오는 이유는 말 뭐냐? 그렇죠 전쟁을 하기위해 전쟁전에 물건 쌓아두는겁니다 그렇다고 전쟁이라고 해서 진짜 막 치고받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 자이 과정에서 당분간은 한국기업은 큰 수혜를 받을겁니다 전세계 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과잉주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 물량이 팔리겠죠 그래서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올해하고 내년에는 굉장히 착시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버블이 발생할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슬슬 핑결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자 하지만 이거는 경, 진짜 경제가 좋아지는 게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착시현상인 거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시기가 오면은 어, 그때는 이제 무역 경제 그리고 금융으로 때릴 겁니다 큰일 나겠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예 버블이 폭락하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거는 중장기적인 내용이고요. 당장 다음 주가 중요하요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예. <laughs> 연준, 연준인과 FLCA가 중요합니다. 힌트는 제가, 어, 말씀드렸어요. 미국 은행의 SLR 규제 완화와 관련된 거다. 이거는 서울의 이웃굴 26번 참고하시면 되고, 유튜브 영상은 3월 9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